저 팀이 다 있어. 그러니까 두 명은 저 팀이 있어. 저 팀이 두 명이야. 우리도 그런 시스템 있었으면 좋겠다. 네? 뭐요? 모범수들끼리 하고 네. 우리 중에서 딱 한 명만 이 팀 누구 볼 수 있는 거. 딱 한 명만. 게임 저도. 야. 있잖아요, 지금 그런 시스템이. 보고 싶으면 이겨. 와 진짜 너무 얄밉다 방금 표정. 누가 지래? 저 표정에는 비하가 일단 깔려 있어요. 그렇죠. 얘기하는 사람한테. 일단 살려놔. 자 기본 투표권 확신 있는 사람부터 갑시다. 그러면은 제일 의심했던 사람 할까? 일단 그럼 형돈 형을 내가 보내볼까? 그럴까?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로. 저 저부터 한번 확실하세요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김종민 씨 추가 룰이 있다니까요. 내가 왜 이러는지를 일단 설명을. 나는 거기 뭐가 써 있는지 보고 싶어요 진짜로. 아니 그 추가 룰이라. 아니 잠시만요. 이 추가 룰은 네. 내가 오늘 왜 이걸 들고 왔냐면 네. 얘기하잖아. 아니 하는 중에 시간 한마디에 하나씩 바로 들어가요. 시간 아끼게요. 아니 진짜로 다 붙일 것 같으니까 미리 얘기할게요. 왜 들고 왔냐면 모범수하고 마피아 말고 또 다른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. 아 그거? 어? 또 다른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. 아 그거? 어? 아니에요. 뭐라고? 무슨 소리예요?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아니 진짜로 이거를 왜 들고 나왔겠습니까? 제가 너무 놀래. 억울한 캐릭터. 경찰관 그런 게 있나 보다. 의사. 깍두기예요? 돈가스예요? 자, 뭐가 있다고? 형사가 있다고? 추가루를 분명히 있다는 건 다 아시죠? 네. 예? 추가루 있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죠? 추가는 예. 매주 된다는 거 알고 예. 있어요. 예. 저도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오늘 마피아고 모범수 말고 마피아의 편을 드는 모범수가 돈을 받는 캐릭터가 하나 생겼습니다. 헐! 캐릭터가 생겼다고요. 밀정이 생겼다. 밀정. 그러면 네. 그 사람은 모범수는 맞죠? 모범수입니다. 그러면 너무 인성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맞아. 진짜 못됐다. 그러면 더 죽여야 돼. 아니, 더 나쁜 놈이야. 더 나쁜 놈. 아니 그 새로운 팔아. 새로운 추가 룰이 생겼다니까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. 이걸 왜 들고 왔겠습니까? 저는 형이 이미 마피아 빨간 펴지면 눈 뒤집으면서 마피아 하면 그 상상이 다 돼. 아니야. 제가 진짜 여러분 늘 많이 죽었지만. 이 사람은 모범수입니다. 아, 진짜 모범수라고 써있어요, 그러면? 거기에 모범수라고 써있는 거예요. 모범수입니다. 모범수라고요. 나도 모범수라고 써있는 다 갖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잠깐만. 아니, 이제 그 다른 밑에 그게 또. 아,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새로운 추가 룰이 있다고 제작진이 얘기한 걸 들었잖아요. 딱 봤을 때 어떻게 놀랐어요? 피고 마피아라고 네? 딱 봤을 때 어떻게 놀랐어요? 딱 봤을 때 딱 피고. 더 귀여워. 더 귀여워. 귀여워.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아니, 귀여워서 그래요.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. 어? 어? 나 저 이거 우리 수현이 잡아줄래. 내가 왜? 아, 귀여워. 아니, 여러분들. 아, 귀여워. 추가로 있다는 건 알죠? 그리고 기본적인 마피아 게임에서 목구리사나 경찰나 새로운 캐릭터 있는 거 아시죠? 맞죠. 원래 마피아 게임에. 맞죠. 예, 네, 알잖아요. 한 번만 생각을 해봐요. 형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면 진짜 형 정말 인정을 할게요. 진짜 아니 진짜라니까요 멋있어요. 진짜. 자 없는 룰까지 이 형이 만들어낸다고? 아니 이건 진짜 같긴 한데. 와. 아니 그럴 수 있죠. 왜냐면 자기한테만 그렇게 밀정이라고 예를 들어 적혀 있으면 본인만 알 수도 있는데. 나는